7월 10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의 속보뉴스, 테슬라 속보뉴스, 테슬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는 거 아시죠? 오늘같이 부침성이 심한 장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죠? 아직 애프터마켓 안 끝났습니다. 0.35%로 마감이 됐는데요. 플러스 테슬라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257.86까지 갔다가 267.59까지 수직 상승하고 막판에 조금 밀렸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돈나머니 캐스유드가 주력 펀드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끌어올린 매수의 주체 중에 하나가 아크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드가 이끄는 아크의 주력 펀드인 테슬라 1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억 달러 규모의 ETF 중에 역대 최고 비중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걸친 펀드의 가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통은 상한선이 약 10%에서 11% 정도거든요. 근데 15.4%라고 하는 건 이제 올인이죠. 진짜 올인과 같은 베팅이죠. 자,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1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이 기간 40% 넘게 올랐고요. 잠깐만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47%. 저희의 테슬라 수익률도 지금 47%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2분기 인도량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한 외국 브랜드 중 최초로 중국 관용차 조달 목록에 오르게 됐고 그 다음에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호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자, 되는 집은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느끼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스퀴즈, 뭐 감마 스퀴즈, 쇼 스퀴즈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할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아직은 그쵸, 테슬라 언제 해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 저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 보세요, 이거 테슬라 언제 팔까요 때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들 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하시니까요. 자, 테슬라 소식은 이따 2부 뉴스 때, 저희 2부 뉴스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정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루 만에 베타 버전 졸업하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와, 자, 조금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또 빅뉴스 하나 나왔죠? 코스코 멤버십 비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 디비든 그렇죠? 디비든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멤버십 연회비를 $60에서 $65로 인상하고 프리미엄 멤버십 연회비도 $120에서 $130로 올리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와, 좀 전에 나온 여러분 뉴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코스코 멤버십이 이게 블랙카드도 있고 저는 블랙카드거든요. 와이카드도 있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도 있고 있잖아요. 자, 이게 사실 코스코의 대형 호재 중에 하나였는데 자, 한번 볼까요? 코스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자, 애프터에서 이렇게 짱! 5분봉 차트거든요. 빵! 하고 쳐올리고 일단 매물 받고 다시 지금 올리고 이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 코스코 내일 CPI 발표 이후로 뭔가 느낌을 주네요. 이런 건 여러분 오늘 애플도 난리 난 거 아시죠? 애플도 와 마지막에 올린 거 보이시죠? 애플 이때 이 호재 여러분 이 호재. 자,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출시되잖아요. 매년 그렇죠? 여기에 AI 탑재하는 아이폰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좀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애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저 팍스콘에서 만들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요 소식도 제가 오후 2부 순서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야 진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위태위태했거든요. 여기 나스닥 여기 보시면 러셀 2000 보시면 제가 이따 이거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다우는 플러스 1.09, 나스닥은 플러스 1.18, S&P 500은 1.02, 러셀 2000은 0.98 모두 다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딱 보시면 마스터카드, 우버,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넷플릭스 얘네 몇몇 빼고는 다 푸르르게 코스코도 여기서는 마이너스지만 지금 애프터에서 호재 터졌으니까 플러스로 가겠죠. 푸른 자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7번째 S&P의 신고가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오른 데에는 오늘 파월 어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파월에 저 어저께 상원 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저 약발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먹힐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한 패턴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근데 오늘 하원 가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인플레이션 2% 달성 나 확신한다. 그랬더니 주가가 누가 보면 CPI 발표 나온 줄 알겠습니다. 와우.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린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 최고죠. 자 이런 가운데 다시금 반도체 주가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오늘 AMD도 호재가 떴죠. 반도체 주가들이 다시금 투더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몇 주 동안 뭐 AMD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AMD 주가도 되게 많이 못 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니다 기다려라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엔비디아와 함께 간다. 그 제가 또 어떤 말씀 드렸죠? 엔비디아 막 사람들이 못 가서 판다 그럴 때 노. 왜 그러느냐? 지금 그럴 때 아니다 하고 영상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상승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수익의 열매를 거두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대만의 TSMC가 AI 훈풍을 타고 또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죠. 상반기 매출이 막 쭉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엔비디아, AMD, TSMC, 이 반도체, 한국도 뭐 삼성전자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슈마컨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뭐니 뭐니 해도 자 오늘도 급등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KZIA, IVP, 그렇죠? LGVN. 여러분 이 종목들 보세요. 17시간 전 이미 어저께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LGVN 보이시죠? IVP 보이시죠? 그 다음에 KZIA 야, 이 종목은 정말 대박이었어. KZIA 애프터에서도 날아가요. 대박이죠. 제가 어제 이 종목 확실히 잡는 법 VIP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거든요. 여러분 미즈노을 멤버십은 정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저는 제 주식계좌 보는 것보다 자고 일어나서 저희 미즈노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보는 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로부터 정말 칭찬 많이 받고 있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여러분이 저희에게 기회를 준 거지 저희가 잘 못하면 다시 자 밀물, 썰물 빠지듯 두루루루 빠져나간다는 것. 그래서 저와 스태프들이 저희 멤버십을 믿고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인 뻔한 소리 말고 그런 건 더 환경이나 산프레드 다 하니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무엇을 모르시는가 어떤 거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시즌 4 시즌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지원해 주셨는데 인터뷰 때는 특별히 제가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리거든요. 이 원포인트 레슨이 사실 몇백 불짜리예요. 뻥 까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딱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뭐 어디나 얌체족은 있는 거니까. 자, 정말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셔서 저 영상 여기 있죠? 여기 단톡방. 근데 물론 우주 멤버십 이상 가입하셔야지 가능해요. 여기 해서 지원하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오늘 이제 끝나고 테슬라 기술적 분석 해 드릴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국제 뉴스 몇 가지만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세의 펠로시,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을 향해서 빨리 결단해라. 야, 바이든과 함께 네, 이제 두 분 다 이제 눈 감았다 뜨면 90세죠. 빨리 결단해라. 근데 바이든이 끝까지 고집 피우는데 결단할 것 같습니다. 쉽게 내려오진 않지만 원래 정치인들은 여러분 그냥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지 않죠. 뭔가 딜이 있어야 되죠.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좀 던져줘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4.20%. 니콜라를 제외한 전기차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삼성 갤럭시 Z 폴더 6 대박인데요.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그려도 자기가 알아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네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건 좀 전해드려야겠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잘 가는데 보세요. 와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수치로는 0.50% 좀 가고 있지만 이 각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각도 정말 아름다운 각도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so beautiful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음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 빵. 아, 근데 골드만삭스가 좀 하면 좀 거시기 한데. 그렇죠. 이 월가의 속담 중에 골드만삭스랑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씩 우리가 8월 8일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희망회로는 잠시 내려두고 조금씩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의 전쟁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어저께는 보니까 또 이스글롬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에다가 또 미사일을 쏘아봤네요. 와, 정말 대책이 없네. 자, 여러분 테슬라 제가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딱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오늘은 도치가 나왔거든요. 도치. 도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도치 캔들이에요.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방향 전환 캔들인 겁니다. 즉 상승가다 도치가 나오면 밑으로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도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밑에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가 위에서부터 밀린 거거든요. 밀린다는 건 뭐죠? 매도의 거인들이 쫙 밀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방향전환 캔들이고 그러면 내일부터 꺾인다는 거냐? 아,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경제지표나 캔들 같은 경우는 후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 키를 쥐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된다는 게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펌핑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야말로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고 올렸다 내리고 내렸다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은 사실 빨간색 도치가 나오면 되게 안 좋죠. 빨간색 도치가 나오면은 이게 꺾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도치가 나온 건 좀 아쉽지만 파란색 도치의 거래량도 파랗다는 것. 물론 여기를 보시면 얘도 도치거든요. 이런 빨간색 도치가 나와도 갈 때는 또 갑니다. 가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렇고요. 거래량이 살짝 좀 딸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동안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지금 데일리 기준으로 여러분 테슬라의 RSI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비중을 줄이느냐 계속 가지고 가느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속보 중심으로 1부 때는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2부 순서 때 한 4시간 후에 전해드리는 2부 속보 뉴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